이게 안 돼, 이거. 정답은? 몰라. 이거 치지 말고 빵 때리기로 하면 재밌겠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보드게임 하면 이 게임 빠질 수 없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음 직한 게임. 할리갈리! 할리데이, 할리갈리! 알아요? 알죠. 어? 처음 들어봐요. 할리갈리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 시구자, 시구자, 뭐 취임새. 할리갈리! 이 과일이 다섯 개가 나오면 누가 먼저 배를 눌러서 가져가는 거예요.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뭐 일단 그냥 대충 우리가 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거 정확히 나눠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나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위에 거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까야 돼. 본인이 빨리 까야 돼. 아, 이 손으로 하면 안 돼. 이 손으로 하면 한 장씩 가져가. 내 건 왜 가져가? 아니 이거 준 거야. 준 거. 준 거야. 준 거. 준 거랑 준 거 아닌 거랑 좀 똑같지 말라고. 자, 나. 연습 그만. 아니지, 여섯 개인데. 치는 거. 아니, 치는 거 연습해 본 거예요. 또 쳤어. 왜 또 쳐? 이렇게 또 치면 안 되지. 왜 또 쳐? 나가지 가라. 이제 알죠? 이거 봐도 돼요? 아니, 왜 봐요, 이거를요? 안 되죠. 순서 배치해 놓으면 안 돼요. 제발. 안 되죠. 하라는 대로만 해, 제발. 제발. 부탁할게. 이거는 게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자, 저부터 하면 되죠. 예. 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자기 걸로 보지 말고 이렇게 깔아라. 아, 가져와. 안 돼, 안 돼. 몇 번을 깔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깔아라고? 자기가 다 알았어. 보고. 알았어. 한 장인데 뭘. 자. 뭘 손을 왜 왔다 갔다 해. 이 손으로는 못 친다고. 아, 또 자기가 본다. 반대로. 반대로 하라고, 이 똥멍청이 진짜로. 가져와. 뒤에 걸 왜 봐? 이건 이 밑에 있는 건 의미 없는 거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기손으로 해야 된다고. 와, 다 가져가는 거. 뭔데? 근데 아니었죠. 이쪽에 두 개, 이쪽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아, 두 개가 있었어? 똥멍청이 진짜로. 가요? 어. 가요? 뭔데? 다섯 개 됐잖아. 뭐가 다섯 개야? 다섯 개잖아. 가려서? 네. 머리를 쓰셔야지. 오케이! 그거 봤단 말이야? 아니 이게 할아버지처럼 무욱 해가지고 내 거 다 보여주고 빨리빨리 하라고 자기도 남한테 안 보여주게. 오이 안 잡혀. 아유 빠르지? 이거 치지 말고 빵 때리기로 하면 재밌겠다. 빵 때리기로 하면 재밌겠다. 세게. 아! 하나씩 주려고. 아, 자꾸 하나씩 천천히 가니까 다섯 개 보이니까 무조건 누르잖아. 하나씩 주려고. 가세요, 빨리. 아, 이걸 내가 이때 매실을 꺼내야 대박인데. 하나, 둘. 아이고. 어, 예쁘겠어. 저. 왜? 뭔데, 너? 다섯 개. 다섯 개. 아, 혼자 몰라서 모르고 있었어. 우리가 왜 이러는지 혼자 모르고 있었어 지금. 아, 이런. 잠깐, 우리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며. 이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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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끝까지 가겠다. 오. 아니지. 아씨, 여섯 개야. 아, 천천히 까가지고 두 개만 맞는데. 아,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맞는데 밑에 하나 더 있었어. 천천히 까니까 보인다니까. 확 해주라니까. 안 잡혀. 아, 어떻게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데 안 잡혀? 요거 큰 판이야. 네. 아! 꼴찌인데 보니까. 와, 어렵다. 아, 얘 팔이 짧아가지고 빠르네 이게. 내 이게 갈래면 너무 멀어. 아, 이게 농구 선수인데. 아, 농구 선수랑 이걸 무슨 상관이야? 순발력 있게 해야지.
아! 승리와 상관없다니까. 한 번 먹었네. 아이고. 야, 갑자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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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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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됩니다. 나야? 응. 끝났네 이제 저기. 응. 끝났네. 끝났어. 제발 먼저 이렇게 보시지 마. 또 이씨. 카드 많아 나. 손빼봐 하나씩. 누구 손이 밑에 있나? 아~ 뭐 보면 뭐해? 마지막 이거 있잖아.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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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잖아. 마스크짜리 하나 있었잖아. 봤잖아. 뭘 봐도 뭐든. 끝났는데 이제. 이야. 잘 보세요 병기. 얼굴 가까이 드세요. 시작. 이번에는 아영 식구들이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사운드 퀴즈 쇼! 가요, 팝송, 동요, 가수, 동물, 자연 현상 등등의 소! 와, 진짜.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 진행부터 점수 계산까지 모두 진행해 줄 스페셜 MC를 섭외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와주세요! 본인이잖아. 스페셜 MC야. 짜잔. 뭐야 이게? 얘가 진행에 계산까지 다 해준다. 아, 진짜로? 오. 점수 계산을? 대박.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색깔을 하나씩 고르고. 파란색. 파랑이요. 초록이요? 빨강이요. 악기. 빨간색 플레이어. 실로폰. 틀렸어. 정답은? 실로폰. 예! 빨간색 플레이어. 실로폰이야? 와. 가수. BTS. 방탄소년단. BTS 맞잖아. 잘했어요. 파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요. 진행 잘하네. 가요. 비밀번호 486! 비밀번호 486. 아, 누구냐고 했어야지. MC가 센스가 없냐. 잘했어요. 와. 정답을 빨리 맞췄기 때문에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1점 드릴게요. 예! 진행 진짜 잘하네. 콜라? 뭐? 정답은 샴페인.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작곡가. 모차르트요. 정답은 핸델. 아쉽네요.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1점씩 얻어요. 가만히 있어서 따는 게 더 좋다 이거. 가수. 백지영. 아닌데? 맞다. 소찬이. 모차르트.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아씨,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겠다 이거. 파란색 플레이어. 조정상님. 다음 문제는 당신을 위한 주제입니다. 주제는 가수, 짝꿍을 한 명 정하고 짝꿍. 그 사람의 버튼을 누르세요. 짝꿍 누구죠? 초록색 플레이어. 정답은 짝꿍? 하나입니다. 뭐야 이게? 뉴키즈 언더블라. 이라 이씨. 정답은? 무슨 갑자기 이런 NCT 127. 어? 뭐라고? NCT 127. NCT 127.
나 외국 가는 줄 알았어. 왜 나를 놀려서 일정을 뺏기? 나 가만히 있는. 팝송. 어? 왜 이래? 정답은? 몰라! 어, 몰라. 답은 핸드클랩.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너? 너 이럴 거야? 알았어. 물건. 동전. 동전. 어때요? 잘했어요. 잘하네. 추가로 스피디 보너스 점수 1점 얻어요. 동물. 너무 쉽다. 돼지. 돼지. 답은 말. 어? 뭐 이런 소리를 냈지 어떻게? 나도 돼지 소리인 줄 알아. 벌써 두 번이나 버튼을 너무 빨리 눌렀군요. 그리고 정답도 틀렸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그러면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 동요. 아기 염소. 와, 안 해. 야, 형 레크레이션 강사야. 답은 아기 염소. 어, 어. 초록색 플레이어. 잠깐만. 1점 드릴게요, 1점 드릴게요. 아. 저 맞췄는데. 아, 경고했어. 아쉽지만 1점을 뺄게요. 정답 맞힌. 다음 문제의 주제는 언어. 여러분의 도전 의식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2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답할 것인지 아닌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언어, 파란색 플레이어. Lo strato di ozono dell'atmosfera terrestre assorbe i raggi ultravioletti. 이탈리아어? 어? 뭐야? 아니야? 정답은 이탈리아어. 아우 깜짝이야. 니네 왜 뭔데 니네? 파란색 플레이어. 2점을 얻습니다. 오, 야, 이런 건 내가 잘하지. 괜찮은데요? 애니메이션. 파란색. 보라돌이. 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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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이래. 아쉬워요. 야, 이런 건 내가 잘하지. 괜찮은데요? 터키 행진곡. 라라랜드. 1위 보너스 점수 얻어요.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파란색 플레이어 7점이에요. 7점. 초록색 플레이어 11점이에요. 빨간색 플레이어 16점이에요. 악기. 트럼펫. 정답은 색소폰. 아쉬워. 여러 가지 악기가 섞여 있었어. 불쾌한 소리. 딸꾹질. 답은 딸꾹. 어, 뭐? 초록색 플레이어. 와, 씨. 딸꾹질 소리라. 물건. 복사기. 아 맞다. 정답은 프린터. 맞나요? 땡! 이거 땡이지. 땡이지. 복사기랑 프린터는 달라. 아쉽네요. 아쉽네. 나머지 사람들은 1점을 얻어요. 어, 짜는 거 없지. 다음 질문을 맞히면 점수를 3배로 얻어요. 오. 가요. 비올레타. 정답은 비올레타.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아니 너무 편파정한. 우와, 아니, 이 양반 너무 융통성이 없네. 아. 한 판 더 해요. 8세 가자, 8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변기물을. 자, 준비, 시.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보드게임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게임 못하는 걸 떠나서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재밌었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훈수 대통! 천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 마음을 인생 꼬있다 꼬있어 넘김에다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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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년생이? 1921년? 산 넘어 산. 어, 누가 떠났지? 보세요. 가스 배달을 해가지고. 아, 용각산 좀 먹어야지. 아, 저렇게까지. 007!